또 있어? 야, 걔 다 줘. 기가 막힌. 너 야, 웬만한 거는 다 먹어봤잖아. 그쵸? 좀 독특한 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뭘까? 뭘까요? 궁금해. 꼬리구나. 어, 꼬리야. 그지? 꼬리? 꼬리? 누구 꼬리? 뭐, 꼬리구나. 어, 꼬리야. 그지? 와. 이거 넣은다 그래. 오래 삶았어. 아,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돼지꼬리예요. 돼지꼬리. 돼지꼬리? 돼지꼬리.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돼지꼬리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돼지꼬리. 그건 만화에 영향. 만화에 나오는 거. 저도 그렇게 생긴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야. 이 돼지꼬리 안 드시는 분들인데 돼지꼬리가 진짜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 화제의 그 돼지꼬리입니다. 맛은 어떨까? 이게 사실 특수 부위 아니에요. 한 마리당 150g밖에 안 나와요. 어. 그 진짜 특수 부위지 이게. 밖에서 사 먹으면 꽤 돼요. 가게 14,000원 정도. 1인분이에요. 그 진짜 특수 부위지 이게. 800g에 4,300원밖에 안 나와요. 아, 4,300원이에요? 어, 싸요. 생각보다. 싸다, 싸. 돼지꼬리 우리 족발할 거예요. 가난 족발. 예. 아, 여기도 이제 아, 족발 스타일. 박술미 씨하고 겹쳐. 박술미. 이거 제가 핏물을 다 빼놨고 토막을 내겠습니다. 콜라겐 무지 들어있잖아요, 저기. 아, 무슨 맛일까? 일단 이거는 발라먹으면 맛있어. 그렇죠. 네. 술안주로 앞니로 뚝뚝 팔팔. 한 7분 정도 끓이면 돼요. 그래야지 침내가 되나. 핏물 쫙쫙 나요. 핏물을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핏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끓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찬물에 씻어준다. 씻어준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자, 물은 아까 맨 키로 한 1리터 정도 부으시면 돼요. 아까 맨 키로. 이게 이제 우리가 시켜먹는 족발 있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뿌리가 중요한 거니까. 뿌리. 예. 하나, 영파관계. 됐어요. 이제 이 정도 들어가요. 올렸 간장. 네, 월계수. 네. 굴소스도 집어넣어요. 굴소스.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요게 어느 정도 쫄아들면은 짜겠다 아니면 이런 거를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그럼 계산해야죠. 예. 네. 계산 안 하면 큰일 난다. 전 이 정도 딱 좋아요. 어. 그다음에 우리 팔각 안 넣었죠? 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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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넣네요. 날카롭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 50분 정도 타이머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야, 두 시간 동안, 와. 그죠? 예쁜 색깔. 아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꼬리가 이 양념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꼬리구나. 어, 꼬리야. 그지? 조금만 기다려. 이제 지금 한 5분만 딱 되면은 진짜 기가 막힌. 좀 식혀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좀 식혔다가. 아, 5분 정도. 아, 또 양념을 좀 하시는구나. 아, 볶아주는 거야. 마늘하고 이제 굴소스. 굴소스 마늘. 풍미를 또 더해줍니다. 이 족발은 돼지족이든 뭐든 간에 색깔이거든, 먼저가. 색깔이. 반짝거리게. 코팅이 싹 됐네요. 아, 색깔 좋다. 야, 이거 계속 맥힌다, 형. 이거 계속 맥힌다. 아우, 좋다. 아우. 아, 맛있겠다. 야, 저거 진짜 술안주네요. 야, 저거 맛있겠네. 한번 먹어봐봐. 어우, 형, 나 이 진짜 좋아해. 아, 그래? 응. 이거 아. 넣은다 그래. 오래 삶았어. 아, 그래? 응. 그냥 들어가요. 아, 입속에서. 발골한 거요? 발골. 발골쇼? 왜? 아, 왜? 네. 뭐죠? 왜? 아, 비주네. 아, 비주네. 야, 동파 형 느낌도 나고. 와, 저 진짜 맛있지. 담내 하나도 안 나고. 아, 진짜 맛있나 보다. 두 시간 정도 돼지꼬리면 진짜 부드러워지죠. 진짜 부드러워지네. 근데 콜라겐은 탱글탱글해. 뭐야, 팔각 넣었어, 양? 일단 팔각 향이 참 좋아. 사실 그러면 한약재 들어가 본데 난 팔각 썼어. 이거 예술인데. 예술인데. 이거는 다 좋아하는데 맥주, 막걸리, 소주. 와인도 돼지랑 왜요? 어울리고 이거 중국 술 그 맥주랑도 어울리고 아 좋아 마지막에 마늘 좋네 마늘 그지 나 마늘 많이 써.
마지막에 굴소스랑 마늘이랑 볶는 게 또 맛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감칠맛 확 올려주죠. 오늘 안주라며. 돼지 꼬리로 나온 하얀 적 없을걸? 한 숟가락? 그렇지, 없지. 그렇지?